밥도 못 먹었어.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 수육 엄마 수육을 해놓고 갔어.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엄마 먹었었거든요. 전날. 몇 시야? 아 벌써 4시 반이야? 아니야 이거 오바야. 어 안 먹고? 지금 먹으면 난 죽어. 아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그냥 밥에다가 간단하게. 아 또 오랜만 또 이걸. 너 쌀밥 그냥 흰 쌀밥이 좋은데. 찰 현미를 사다 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초장 초장? 김 김하고 고추 참치. 근데 너무 부실하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래. 너무 고생했는데. 잘 챙겨 먹지. 근데 새벽엔 또 이렇게 먹으면 다 맛있잖아. 맛있겠다. 띡. 점심 참 맛있어, 그지? 맛있어. 맛있어. 포뇨, 포뇨. 아, 나 포뇨, 포뇨 좋아하는데. 세상에나. 포뇨. 화장 지우고 포뇨 보고 있어. 아, 귀여워. 김에다 밥을 넣고 마법의 소스. 응?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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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이야? 그냥 고추장도 아니고? 김 초장밥. 이 김에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딱 얹고 그 위에 초고추장을 한 줄 쫙 짜서 그대로 얌. 이게 왜냐면 시큼하니까 터지는 거야. 그렇지. 맛있었어 진짜. 라스트 방. 고추장. 굴 소스는 만능이구나. 설탕. 아 설탕 들어가야 돼. 한식은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 야 뚝딱이다. 이제 바꿔. 이게 여러 요리라는데 허둥지둥 안 된다는 게 요리 좀 잘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보자 보자. 뭐야? 고춧가루야? 너무 매운데?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자, 활용 점정. 미연에 조미료를. 우리 아! 착착 잘하시네, 진짜. 어휴, 뭐야. 귀여워. 동글동글한 게 너무 귀여워. 제가 한 끼 식사지, 지금? 네. 누구? 잠신 날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 빠르시다. 맛있다. 이거 봐, 순서도 딱 좋잖아. 와. 마지막에 김치잖아. 바삭하게 해야 되니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해. 탔겠다. 이야. 아이고. 오.
진짜? 또? 이야,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잘해 드신다. 아우, 침샘. 맛있어. 맛있어. 미쳤나 봐. 아유.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미친 게 있는데. 미쳤어. 맛있어. 이거 거의 집밥 되게 오랜만에 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에. 그죠?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맛있겠다. 저거 알잖아, 그 맛 알잖아, 그래. 저거. 그래. 아는 맛이라 그래, 아는 맛이라 고기 두까지 계속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두툼하게 썰어야 맛있지. 저 고기 볶음을 실패한 적이 없어. 아, 난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엄청 많이 찍으시네. 짱을 저렇게 좋아한다고? 와, 대박이다. 봐봐.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하면 돼? 응. 황태를 엄마가 알려주지 않은 비법이 하나 더 있어. 황태를 노릇노릇하게. 원래 했던 그 레시피 말고 좀 다르게 조금 저도 해봤어요. 허재 회원님이 또 요리를 잘하니까 또 엄마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구만. 그럼, 엄마 딸인데. 어머니 좋으신가 보다, 같이 요리해서. 아, 저 엄마랑 싸울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엄마랑도 많이 싸웠네. 근데 저렇게 보니까 저도 엄마랑 막 요리하고 싶어요. 들기 좀 세 건데? 그리고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다 말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있었어. 폭발할 것 같은데? 잠깐만.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벌써 이러고 있어. 조심해, 너 그러다 진다.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래. 엄마 미역국 끓여준다, 그러다가. 아니야, 엄마 딱 믿어. 나야. 잠깐만. 괜찮을 것 같아. 믿어. 미역을 괜찮아. 저렇게 넣어요, 원래. 연기 왜 이렇게 많이 나? 불난다. 아니야, 물을 좀 넣어야 돼. 아니야, 믿어. 믿어. 에이, 아니야. 여기 연기 봐봐. 야, 드라이 아이스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됐어. 거봐, 믿으라고 했지? 저 밑에 내밑바닥 탔다.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정말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응. 전형적인 엄마들의 뱃소리네. 불을 좀 줄여줄 법도 한데. 여보세요? 불을 꺼준다든지? 예. 전혀 안 들으시네요. 그치, 내 말 안 들어주지, 우리 엄마. 있어요.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얘기하는데 연기가 좀 나서 그랬나 본데? 예. 그 정도로 심했어? 예, 알겠습니다. 봐, 여기 연기 꽉 찼잖아. 응? 거의 6인분 수준인데, 이거? 괜찮아. 뭐 6인분면 어때? 오, 한테 들어간다. 내가 손이 큰 게 엄마를. 한테 왔네. 아, 뭐, 잔치예요? 이거 어머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역지옥이다, 미역지옥이야. 이거 먹기 싫어도 아까워서 계속 드신다, 이거. 미역지옥. 야, 공국도 저렇게 안 끓여.
아, 주황 가면 항상 있을 것 같아, 저거. 지금 담을까?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반찬을 예쁘게 담아? 근데 어차피 내가 먹는 건데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돼? 안 돼. 예쁘게 담아. 우와, 저랑 똑같아요. 엄마들 잔소리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엄마 너무 피곤해, 정말. 피곤하지 않아. 그냥 이거 반찬통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뚜껑이 있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늘 그랬잖아. 내가 나를 대접한다 생각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가 이쁘게 담아. 이거 좋은 얘기다. 저거 진짜 맞는 말씀이다. 젖이가 뭔데? 요거? 여기. 근데 엄마 우리 밥은 있지? 있지. 밥은 여기 푸시고 국은 여기다 하시고. 저건 여기 국민 그릇인가 봐, 국민 그릇. 집마다 다 있어, 저거. 키 회원님 집에서도 본 거 같고. 나 우리 집에도 있어, 저거. 국물이야, 국물. 그거 담는 거지, 맨날 이쁘게 담. 엄마 너무... 이쁘게 먹어야지. 엄청. 저렇게 하면 먹기가 좋잖아.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시각적인 맛이 있잖아. 그다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버무리, 버무리. 이거는 식물성 오염약살이니까 많이 넣는 거지. 이야. 엄마가 잡채 진짜 잘하세요. 잡채는 집밥 잡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지? 제가 언니, 언니 어? 챙겨드리려고 제가. 우리 또 건대기 파잖아, 그지? 건대기 많이. 감당이 덮어야지. 피 맑아지겠다. 아니, 밥이다, 밥.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하니까. 야, 쌀이다, 쌀. 피 엄청 맑아지겠어. 그럼 엽첩 반상 되는 거야? 12첩? 12첩. 와. 됐다, 다 했다? 대박. 다 했어. 12첩? 와. 이야. 맛있겠다, 엄마 봐. 진짜 맛있네. 아니면 오늘 잔치야? 그럼 잔치지. 우리 한이가 왔는데. 아, 저거. 앉으시오. 알았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미역국 먼저 드셔보시오. 아, 예. 자, 한 술에 네. 건강을. 맛이 어떨까요? 맛있잖아. 고소해. 오. 태워가지고 꺼먹꺼먹하네요. 왜 고소해지, 근데? 타서 고소한 거 아니겠죠? 계란 후라이 태워봐, 엄청 고소해. 맛있네. 심심하면서. 어우, 잡채. 너무 좋아. 맛있어. 아우, 저. 엄마 잡채. 저 윤기 부어서. 제대로 집밥이다. 또 먹고 싶다. 그래, 저 딴 데서 먹을 수가 없잖아. 뭔가 이렇게 되게 영양가가 그래도 고루고루 된 걸 먹는 걸 보니까 되게 맞아. 내가 기쁘다.